이번 시간은 유인태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 얼마 만이야! 네. 논문 리뷰 시간이고요. 디지털 인문학에서의 데이터 공유와 연구 재현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유인태 선생님. 네, 제가 떠드는 시간을 늘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입이 너무 무거운 사람이라 입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지난번에도 영어 논문이라기보다는 지난번은 아티클이었죠, 그냥. 영문 아티클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도 영어로 된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 글이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지점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논문을 선정을 했는데, 논문은 되게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게재가 된 논문이고요.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구 재현성과 검증 가능성,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역사학 연구. 최근에 이제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논의 가운데서도 디지털 역사학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범주 안에도 이제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굳이 히스토리컬 리서치 분야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 결과물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사실 디지털 인문학 하위의 재분과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제 디지털 역사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관심도 많이 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과 관련해서 추후에 이제 유관 이야기를 또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김바로 선생님이나 김병준 선생님이나 그리고 조원희 선생님은 이미 역사학계에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먼저 이 논문을 쓰신 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비 브로우스라고 읽어야 될것 같은데, 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입니다. 네. 논문을 쓰신 분은 연구자 페이지가 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함으로 구글링을 하시면은 이 페이지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분이 어떤 연구자인지에 대한 프로필, 그러니까 이력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에도 계셨고, 전반적인 이분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고문서입니다. 고문서. 정근대기. 고문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료 또는 자료군을 다루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하시고 있고, 그 경험을 좀 녹여낸 글이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행하신 연구. 여기 보면은, directed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중심 연구자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Mapping Manuscript Migration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MMM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인데,
바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가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볼수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정근대기 고문헌 자료를 웹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걸 볼수 있게끔 공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자료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게 재미있는 지점이고요. 이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GitHub 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게그 GitHub 페이지인데 여기 가면은 약간 좀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볼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확대해 있는 주세요. 네? 잘안 보입니다. 확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다룬다면은 이 GitHub 페이지에 가시면은 좀 기술적인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스파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들을 보면은 이 논문을 쓰신 분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문제의식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맥락을 더듬어 가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연구 이력과 그리고 제가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주된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거의 겹칩니다. 저도 정근대기, 한국의 고문헌 자료, 조선시대 고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또 이분의 작업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의식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논문을 쓰신 연구자 선생님에 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토비 브로우즈였습니다.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핵심은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연구 재현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컴퓨터를 활용한 역사학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게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냐? 데이터입니다. 왜? 연구를 재현하는 것도 그리고 검증이 가능한 것도 연구 내용에 관해서 검증이 가능한 것도 모두 다뭘 통해서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논문의 핵심은 역사학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전체를 좀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약문이 나오는데 요약문 정도는 같이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영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번역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약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은 최근 1년에 주목받는 역사학 연구 프로젝트들의 핵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역사적 증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 재현성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19세기 이래로 역사학 연구의 본질과 방법론에 관한 광범위한 논쟁이 있어온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의 타당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주로 출처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가정해왔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역사학 논문을 쓰는 방법이겠죠, 그죠? 네. 내가 내 연구가 어떠한 객관적인 지점이 있는지 그거를 다른 연구자들한테 설득하고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논문에다가 여러 가지 인용을 하죠. 뭐 어떤 연구자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문헌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연구에서의 검증 가능성을 위한 방법론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과학적 실험의 맥락에서 의미하는 연구 재현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제공된 설명의 근거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시험하기 위해 증거를 재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체로는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의 서술도 재밌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학 연구가 과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역사학이 과연 과학인가? 좀 약간 크게 접근하면 인문학이 과연 과학이 될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적인 맥락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구 재현성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을 그대로 역사학 연구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연계지어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역사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주장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라. 이 글은 토픽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지식 그래프, 종모형, 다양한 종류의 시각화 등 새로운 디지털 방법론이 역사학 연구를 재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합니다. 최근 연구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사례를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의 그리고 디지털화된 컬렉션, 기술적인 성격의 메타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활용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양한 환경 설정 및 구성 등 디지털 연구의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기록화. 기록화라고 해도 되고, 도큐멘테이션 아마 문서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나 문서로 남기는 것,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요약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요약문을 보시면은 이 논문이 주장하는 전체적인 논조가 뭔지를 좀 유추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 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소개가 나옵니다. 이 소개는 이제 어떤 이 연구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요약문에 있는 내용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어쨌든 계략적으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소개 다음에 나오는 챕터가 재밌습니다. 프리 디지털 히스토리컬 리서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왜? 디지털 히스토리컬 리서치가 전제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역사학 연구 이전의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왔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망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요약문에서 밝혔듯이 어떻게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서 논문을 쓰는 방식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챕터는. 그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퀀티테이티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계량적 역사학. 보통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더라? 계량 역사학, 뭐 어쨌든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부터 아 하죠. 맞아요, 양적 연구. 네. 보통 이거 관련해서 저는 역사학 연구자는 아니지만 이제 역사학적 맥락에서 주로 언급되는 게 이제 아날학파에서 수행했던 연구 방식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량적 관점의 역사학 연구라는 건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기존의 질적 연구 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소위 문학에서는 이제 멀리서 읽기라는 개념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좀큰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역사학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슈 같은 게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해보자 라는 어떤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역사학 연구에서 그동안 데이터를 다룬 맥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퍼블리싱 디지털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네 번째 챕터부터 실질적으로 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거론되냐면, 데이터를 활용한 역사학 연구라는 게 기존에는 이제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는 맥락에서 이해되었는데, 실제 역사학 연구자들 중에 그 맥락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고 디지털 환경에서 역사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데이터화 하는 데 연구를 집중해온 연구자 그룹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 나오죠. 1970년대부터 이분 성함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원에서는 이거 이분 성함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앨런 맥 플로레인? 뭐라고? 알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 자기들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쓴다고 어떻게 읽지는 어쨌든 예.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역사학적인 성격의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다루는 그런 연구를 실질적으로 해온 연구자 그룹이 있었고, 그 연구자 그룹이 해온 작업들을 쭉 살펴보면은 말 그대로 퍼블리싱 디지털 데이터를 하는 것 자체가 역사학 연구의 전환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역사학 연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이네 번째 챕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평소에 이제 김바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로서 다른 연구자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논문을 새끈하게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게주 목적이 아니고, 애초에 논문하고는 별개로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체계화해서 다른 연구자들하고 종합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실질적으로 이네 번째 챕터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가 이제 네 번째 챕터에서 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를 웹에서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데이터만 공유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섯 번째 챕터의 핵심적인 거죠. 왜? 왜 데이터만 공유하면 안 되느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일종의 방법론이죠. 그게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스 코드 같은 형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 또는 실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 툴을 같이 어떻게 제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다섯 번째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챕터에는 하위 챕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위 챕터들이 대부분 디지털 역사학 또는 디지털 인문학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디지털 역사학 연구의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제 LDA를 많이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한 역사학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함께 공개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분석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 방법론을 활용했을 때 데이터와 함께 어떤 알고리즘이나 툴을 활용했는지, 지식 그래프도 마찬가지고요. 나리지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모형 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론도 마찬가지고, 시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화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시각화 구현을 위해서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지점들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지점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챕터가 실제 이 논문을 쓰신 분이 가장 무게중심으로 작성한 본론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부가 있습니다. 이 결론부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도 번역을 좀 했는데, 이걸 약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의 첫 번째 문장.
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재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역사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저 히스토리를 좀 광역적인 범위로 보자면 역사학적 접근의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 이 논문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메시지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론부의 첫 번째 문장. 자, 그 자체로 재현되지 않는다. 그럼 뭘로 재현될까요? 바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거나 큐레이션하거나 활용한 어떤 분석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 기술 또는 툴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뭐 굉장히 문학적으로 쓰셨어요. 결론부를 보면은 막 어떤 에른스트 융거라는 작가가 쓴 소설 때 보면은 루미나라는 게 나오는데, 이 루미나가 뭐냐면 막 실제 과거로 돌아가,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도 과거의 역사의 어떤 현장을 실제 복원해서 재현해 주는 그런 어떤 기계인 것 같은데, 전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논문에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 이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그 자체가 아닌 역사학 연구를 재현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그들이 사용한 자료와 설명을 발전시키고 주장을 펼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개한 방법론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역사학 시대에는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다양한 구성 요소의 더 폭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데이터 공유를 위한 지침 및 정책과 함께 연구자가 그들의 데이터셋을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소, 리포지토리겠죠? 그것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미국 쪽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 디지털 인문학은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에서 이런 리포지토리를 제공하는 게좀 어색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문장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디지털 인문학 인프라와 관련된 요소들의 발전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구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얼만큼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앞선 연구를 약간 좀 디스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런던 대학교 역사연구소에서 뭐 디지털 역사학 수행 가이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나 봐요. 네. 관련된 이 아티클이 2021년도에 이렇게 나온 게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유명한 일종의 가이드에서도 뭐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연구 재현성에 대한 문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1차원적인 논의는 하고 있는데, 역사학 연구에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에 관한 논의까지는 사실은 심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연구 재현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연구 재현성에 관해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지만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투로 논평한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단락도 사실은 계속 디스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문장들도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라는 식으로 디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재현성에 대한 부분이 디지털 역사학에서의 데이터를 다루는 맥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여전히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담론화 하기를 약간 주저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자, 디지털 역사학 연구 과정의 진정한 연구 재현성을 위해서는 여러 층위의 근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달한 결론이 합리적이고 지지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은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 권한, 동일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의 결과물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왜?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그 연구 논문을 읽는 연구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그 연구자처럼 해보고 뭔가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나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용 가능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 사항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 설정 및 구성,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의 특정한 상태와 버전을 포함해 프로세스 상의 매개 변수에 관해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개피 같은 거쓸 때도 개피 무슨 버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게 조금씩 변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기존 연구자는 뭐 예를 들어서 1.0을 써서 뭔가를 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2.0을 써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기능이 사라졌다거나 또는 그 기능이 추가됐다거나 뭐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연구 재현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워질 수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면. 그런 아주 세밀한 지점까지 이 연구자는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한 모범적 실천은 앞서 몇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추론해 볼수 있다. 자, 이 앞서 몇 가지 사례 연구라는 게 본론에서 나왔던 그 다섯 번째 챕터에서 거론됐던 그런 것들이고요. 자,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들은, 자,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합의된 규칙이라기보다 이례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합의된, 자,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원문에 있는 내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학 연구자들 사이에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나 툴을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어떠한 방법 또는 그 방법에 관한 논의 자체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실제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런 거를 디지털 역사학 연구에서 뭔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그 연구 결과물이나 프로세스에 관해서 어떻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 자,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들은 합의된 규칙이라기보다 이례적 상황에 해당하며 일관된 방식으로 문서화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역사학 연구의 재현 가능한 구성 요소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된 접근 방식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디지털 역사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그러나 디지털 방법론에 의존한 역사학 연구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 특정한 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의 적합성을 가늠하려면 디지털 수집, 디지털 분석 및 디지털 발행 이면의 매개 변수와 프로세스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뉴얼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학 연구는 그 자체로 연구 재현성 위기를 겪을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 사이언스와 관련해서 또 논의할 만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쭉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Fair.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 사이언스에서 강조하는 왜 데이터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가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페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코어에 대한 개념으로 전환해서 여기 보면 리컨셉츄얼라이즈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 전환을 도모해서 실제 디지털 역사학 연구에서 이 키워드와 관련된 유관한 이슈를 뭔가 담론화하고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코어가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RE로 대변되는 디지털 역사학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그러한 지점들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수집, 조직, 재맥락화, 그리고 설명 가능함, 뭐 이런 걸로 압축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는 디지털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 재현성의 적절함에 관한 명확한 사례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실제 연구 재현성이 유효하고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디지털 역사학 연구 사례들도 있고 이미 이제는 자기가 앞에서 그 5장에서 쭉 사례들을 검토했죠.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걸 논의해 나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하면서 이 논문은 끝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시점에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인문학이 데이터와 만날 때라고 최근에 제가 모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인데요. 제 논문을 소개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논문 내용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담론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여겼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연구 재현성. 그래서 뭐제 논문을 꼭 읽으시라고 권하지는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디지털 인문학이든 디지털 역사학이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이런 인문학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관심사, 그러니까 학적 관심사라는 게 결국 다 거기서 거기구나. 크게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조원희 선생님? 아, 맞다. 여긴 서로 이렇게 그 소환을 하는 방식이죠. 그 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도 이해를 가고, 사실 뭐 각주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 절차를 조금 더 오픈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에 다 동감을 하는데, 뭐 하나의 표준된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IT 쪽에 관심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에 대한 표준이 무려 5가지야. 우리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 결과 이제 표준이 6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뭐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 노력 자체가. 근데 그 취지 자체를 반박한다는 건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주의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표준화 어떤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고 그걸 표준화 하는 건좀 여전히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표준화 연역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기납적인 차원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게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준화 자체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표준적인 형식의 무언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추동될 텐데, 그 흐름이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김바로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갑자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글 내용 자체는 뭐 공감하고 말고가 없고요. 평소에 강의할 때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논문 심사할 때 사실 논문 심사 대부분의 이제 디지털 인문학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좀 많이 오는 편이고, 제가 반농담으로 주간 논문 심사 김바로라고 부르는데요. 일주일에 한 편씩 논문 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소프트웨어, 결과물에 대한 공유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심사평에 그 내용을 꼭 넣어 놓죠. 데이터,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심하게 얘기하면 인문학자들이 정보공학의 성과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자체는 인문학에서 만들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남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죠? 남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남이 만든 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툴들, 뭐 개피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파이썬 안에 LDA가 됐든 뭐 판다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은 분명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거를 내가 가져다 썼으면 당연히 그 정보를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인용이잖아요. 이건 온전히 나 혼자 한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성과 위에 내가 숟가락을 얹은 거다라는 정말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논의가 되고 규칙을 만들고 이래야 표준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누구의 코드를 썼는데 그걸 인용을 안 했다. 그건 정보공학이었으면 그냥 연구윤리 문제예요. 그냥 그 순간에 연구윤리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문학 쪽에서도 유사한 연구윤리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성과가 아니면 인용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인문학이든 뭐든 모든 학문에서의 기본 공통규칙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표준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하자. 라는 말밖에서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김바로 선생님도 공공데이터 관련 논문을 쓰셨죠. 네. 방금 말씀하신 지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공공데이터 논문을 쓴 거는 사실, 공공데이터를 잘 쓰자라는 의미에서, 활용의 의미에서 쓴게더 크긴 합니다. 사실. 재현성 문제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연구 재현성과 관련된 지점은 또 우리 김병준 선생님한테 또 의견을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과학 쪽 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하고도 공동 연구를 많이 수행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 재현성에 관해서는 또 인문학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지점에서 시사점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이 논문 이제 리뷰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발견하고 공유하고 이제 급하게 저도 쭉 읽어봤는데, 리뷰 논문 같긴 했어요. 이 논문이 이제 그간의 논의를 쫙 정리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고, 뭐, 아나락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역사학계에서 어떻게 치료 했다 해가지고, 뭐 그런,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마 이 저자도 알겠지만, 뭐,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보여줬으면 더, 뭐, 이런 게좀 문제다. 뭐, 이렇게 애들러서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자께서는.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웠고, 뒤에 이제 나오면 오픈 사이언스 운동 관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이 자연과학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말 많은 이 초전도체니 뭐, 이런 이공계 연구들에서 뭐, 각종 데이터가 이게 제대로 된게 맞냐, 뭐, 검증을 하냐. 그래서, 그럼 그거 그 시료를 갖다 줘라, 뭐, 그러면 뭐 검증이 된다 뭐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일환인데 맨 뒤에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인문학까지 이제 온 거죠. 저 FAIR, CORE. 그래서 저 원칙들이 이제 인문학까지 오는 그 논의들이 있는 것 같고, 유인태 선생님도 뭐 자주 말했듯이 이제 인문학이 사이언스가 될수 있냐? 사이언스가 이제 뭐 지식이라는 것, 어떤 자연과학적 의미로서의 과학, 으로 이제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논문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방금 조원희 선생님 말씀대로 그건 못할 것 같아. 표준화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데이터 잘 올리고, 그냥 공유만 일단 해도,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좋은 한 발자국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데이터를 올리면 혹시 이걸 도난당하지 않을까? 혹시 공격받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격받을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그게 더또 건강한 학계를 만드는 오픈 사이언스 운동이 될것 같고요. 그 사학계에서 유명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돌아가신 다음에 알고 보니 그 사학과 교수님이 그 사료를 제대로 조작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민감해서 사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게 아마 그런 의미로서 계속 이런 논문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저도 그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인태 선생님 논문도 포함해서. 네, 제 논문은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야, 다 읽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쨌든 뭐, 네, 여러 가지 유효한 이야기를 또 김영희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그 김영희 선생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혹시 조원희 선생님? 사료 비판의 맥락에서 데이터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게 어떤 유용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냥 예시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석사 논문 쓸 때는 논문 내고 난 다음에 논문의 양이 비슷한 수준의 사료 카드를 내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 한문을 다그 공개해서 선생님들이 다들 검증을 받으라는 거. 근데 이제 박사학위쯤 가면은 그것도 안 해요. 그것까지 너무 이제 작업이 많다라는 이름 하에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신뢰를 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라고 하는 원문 사료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뭐 각주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그 사료 공개를 그 데이터 공개를 위한 하나의 더그 기초적인 방법이고 그 의식을 잘 가지고 있다면은 뭐 데이터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라는 점으로 하는 이 논문의 의의는 저도 찬성을 하고 다만 그거에 대한 뭐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도 연구자의 심정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책은 그 관련해서 또 지금 아주 며칠 사이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 또 있긴 한데 예, 그건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죠. 네, 이거 좀 민감한 문제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콘텐츠는 조원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아니, 이게 디지털 연구적이 아니라 이제 그 각주와 사료 해석과 원문 공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디지털적인 거랑은 그좀 거리가 있습니다. 빨리 선거해야지, 이거는 또. 디지털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라는 키워드하고는 또 접목이 될것 같은데. 유인태 어떻게든. 선생님은 집요하다. 기록.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해당 책에 언어 분석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조금 더 논란이 제가 된.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책이 있고 서평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검색 결과 548개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거 해보니까 뭐 520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니까 사실 유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낮은 단계일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뭐 데이터 그런 것까지 하면은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가에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I will seriously consider thinking. 예. 요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을 고려하겠다. 안 한다는 뜻이죠. 예. 방금 좋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할 만한 맥락의 이야기를 또 알려주셔서. 어쨌든, 어떤 맥락 안 한다는 거예요? 아우, 안 한다라는 거를 되게 좀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늘 그런 약간 욕망, 욕구? 욕망이 시달리는데. 어쨌든. 외교가에서 쓰는 말인데 serious 심각하게라만 써가지고 이제 들어주는 척하면서 consider thinking을 한다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 심각하게 그 정도로 이제 선거 쓰면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 serious하다는 말이 낮게 가지고 해줄 건가 보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고. 네. 좀 아직 기니까 그거 줄여서 SCT라고 해야겠습니다. SCT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논문, 계속 영어 논문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영어도 짧은데. 또 다음 논문은 또뭘 볼지 검토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네. 좀 텀을 두고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CT,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